마지막으로 했어요. 네, 염색도 하고 또 세팅펌도 하고 했는데 지금 너무 끝이 많이 상하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손만 대도 머리가 줄줄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옴브레 염색한 게 아깝긴 하지만 잘라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는 미용실 가기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셀프로 잘라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약간 치매에 있는 단발 어깨 다을락말락하는 정도의 길이로 잘라줄 거예요. 섹션을 나눠볼게요. 먼저 이렇게 양쪽 귀 옆부분부터 위쪽까지 올려주고 지금 뒷부분이 남았어요. 뒷부분도 이렇게 양쪽으로 절반 정도 나눌게요. 여기서 아랫부분 조금만 남기고 기장을 만들어주고 머리 약간 남기고 나머지 올려줄게요. 반대쪽도 양쪽에 이 정도씩의 머리만 남아요. 여기부터 먼저 이제 기준선을 잡고 잘라볼게요. 이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위로 잘라줄게요. 반대쪽도 잘랐어요. 이제 양쪽에 길이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뒤쪽으로 이렇게 봐서 양쪽 길이가 맞는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이 맞아졌죠? 그러면 맞게 잘려진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를 다듬어주면 돼요. 앞이 조금 더 길죠? 이 부분을 마저 잘라줄게요. 여기도 맞죠? 맨 아랫단은 기준이 되어주는 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라줘야 돼요. 이제 조금씩 내려주면서 기준점과 맞춰서 잘라주면 돼요. 층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90도 정도로 들어 올려준 후에 가이드에 맞게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층이 이렇게 지는 게 보이시죠? 반대쪽도 가이드에 맞게 사선으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층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한층 더 내려볼게요.
중간중간 뒤쪽의 기장도 잘 층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절인 부분은 잘라주시면 돼요. 뒷부분 잘라줄게요. 제 이쪽은 다 잘렸어요. 반대쪽. 이제 옆머리를 해볼게요. 이쪽은 이 뒤쪽 길이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서 잘라주면 돼요. 또 살짝 앞쪽으로 짧아지게끔 잘라줄게요. 조금 짧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연결될게요. 잘려요. 반대쪽도 손으로 잡아주고 뒤쪽하고 연결되면서 좀 앞으로 갈수록 짧아지게. 이렇게 하면 앞은 좀 짧고 뒤로 갈수록 길어지게.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양쪽 길이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보고 더 긴 쪽을 조금 더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왼쪽이 조금 더 길거든요. 조금 잡아서 조금만 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잡아보면 제 양쪽 길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당겨봐서 각도를 약간 주면 비스듬하게 해서 잘라주면 돼요. 약간의 침이 나게 잘려요. 뒤도 마찬가지. 이렇게 침이 나게 잘려서 똑딱발이 안 되게 잘려요. 전체적으로 다 잘렸으면 이제 양쪽이 균형이 잘 맞는지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잘랐으면 숟가위로 숯을 조금씩 쳐줄게요. 이렇게 숟가위를 이용해서 너무 뭉친 부분이 없이 끝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잘려요, 수갑이도.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감고 한번 드라이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